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임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네. 선교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 박신숙입니다. 박신숙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선교사님한테는 네. 왠지 제가 웃지 마세요. 언니, 네.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동생들 참 많아요, 성교제. 아, 아니, 근데. 지금 더. 네,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언니라고 안 불러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누가 동생 하자 그러면 전 안 해요. 근데 성교사님은 네. 약간 우리 동네 막 언니 같아요. 아, 칭찬인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저희 엄마가 네. 제가 사모가 된 이후로 뭐 누가 보이야 보이야 이러면은 네. 아니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사모고 그리고 전도사인데 왜 이름을 불러? 그래서 엄마 되게 싫어하세요. 네. 엄마는 좀 그러신데 이해하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은 제가 항상 느끼는데 그냥 오래 알던 언니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많아요, 저는.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선교사님은 지금 칠공주시잖아요. 네, 칠공주파의 둘째입니다. 둘째시구나. 아니, 저는 정말 오빠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선교사님 칠공주라고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자매가 네. 많으신 거잖아요. 네네. 저희 집안은 희한하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딸들만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네. 아들만 7인 집안에 장남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둘 있고 딸들 4명 있는 집안에 엄마도 장녀였으니까 옛날 분들은 아들 되게 원하셨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장남이니까 너무나 아들을 할머니가 원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경성케 하시려고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셨는지 네. 딸만 7을 주신 거예요. 어머나 복인데요. 네, 네, 또 저희 아버지는 네. 저희 집안에서는 모든 그 저희 그 집안에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사는 박씨 집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빨리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나타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네. 제 이름에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신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아빠는 기억을 못하는데 요즘 이제 다시 아빠가 그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너는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요즘 또 하셔서 제가 옛날 기억이 다시 났는데 네. 이렇게 많은 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덕담 비슷한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블레싱이에요. 네. 네네. 그런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제가 많이 받은 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옛날에는 뭐 이런 녹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테이프도 막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전제품 네. 사신 것이 녹음기였어요. 제가 녹음기를 사시던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저 신수대리와 노래 불러봐 이러고는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성가대 막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네. 또 성탄절 칸타타 이런 거 하면은 아빠가 녹음기를 들고 그 녹음기를 들고 공테이프를 가지고 그 성가대 거 녹음을 지치 울리는 그 녹음을 해서 늘 듣고 하셨어요. 찬양을. 그래서 아빠가 찬양을 잘 하시지는 못하는데 아빠는 찬양 듣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저희 이제 찬양을 잘하는 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좀 명창이셨어가지고 어머나 엄마는 재작년까지 82세가 될 때까지 성가대로 하셨어요. 와. 네. 와. 어머니 84세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성가대가 못 모이니까 못 가시지 찬양하는 것도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태초로 네. 그 TV에 그 공중파 공중파라 그러나요? 네. 출연한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가족 합창 대회? 가족들이 장수 무대라는 어, 장수 장수마켓 뭐 무대. 이런 네. 오래된 예 프로에 할아버지 가수도 수염 달린 내 할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어머나. 할아버지는 이제 산조 같은 거 부르시고 저희들은 이제 가족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아갖고 오기도 하고 그게 몇 그리고 년도였어요? 아마 70년대 중반쯤 되겠죠? 제가 어머.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이미 TV 출연하셨네요. 네, 그때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MBC에서 하는 처음 뭐 이런 합창대, 가족 합창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온 가족이 MBC 방송국에 가가지고 막, 막그 심사 받고 막 어머나.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럼 근데 가족들이 그때 노래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그러시네요. 아니 그때는 그럼 선교사님이 이미 서울에서 계셨어요?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서울에 살았었어요. 계속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네. 네, 서울에서 지냈고, 아니 할아버지가 가스 쓰셨다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분을 모시고 올라온 거죠. 막내 이모가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어머나. 서울에 있는 그 MBC 방송국을 찾아간 거죠. 재밌는 추억이에요. 추억이,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떤 가족 이벤트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찬양이랑 다 연관된, 예, 저에게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재밌는 가정에 찬양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블레싱을 해주시고 자매들은 행복함이 넘치는 막 그런. 형제사님 지금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곳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토픽을 어떤 소재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시면 뭐 선교지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뭐 취미 아니면 뭐 지나온 삶 아니면 어려웠던 걸 이렇게 나누시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서 저는 속으로는 엄청 좋기도 하면서 특이하시다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가족에 대해서 나눌 게 없는데. 저는 이제 가족하고 아직도 저는 이제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제일 오래 또 성교대에서 있었던 20년을 빼고는 네. 거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떠나기 전에는 동생들한테 부모님을 마치 맡겨놓고 제가 할 역할들 동생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냥 정말 한국 생활 정말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다시 오게 돼서 부모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네. 요즘은 제가 부모님의 어떤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죠. 모시고 네. 가고 어떤 필요들이 더 많아지는 네.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때로는 막 투덜거리기도 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떼도 쓰고 막다 할수 있는 그렇죠. 거라 이렇게 네. 믿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아직 50이 넘었는데도 저희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4시 반 와. 될 때까지 성경 읽다가 이제 5시 반 예배를 새벽 들이시고. 예배를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그런 말씀 이제 아버지는 86세인데 네. 성경 필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환나의 하루를 마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분들 네네.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 큰 블레싱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저희 7명의 딸들이 다른 뭐 대단한 재산이나 뭐 어떤 세상에 내보낼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최고죠. 지금 다들 너무 너무 성실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하고 하시고, 있고 예, 독일에 있는 네 동생 하나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독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우와. 또 동생 두 명은 호주에서 살아요. 그래서 네. 호주에서 또 성신도 사역자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럼 어머니 아버님한테 칠공주 중에서 두 분이 박신숙 선교사님 포함해서 두 분이 목사님을 받으신 거네. 안수를 받으셨나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동생들은 뭐한 명은 이제 봉팀에서 오보에 불고 또 노래도 하고 그랬던 자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터키에서 사역하다가 한 5년 사역하다가 또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정 차리고 늦게 결혼해서 지금 어린 조카랑 같이 살고 있죠. 딸내미 낳아서. 그러면은 온 그래서 가족이 미셔너리 가족에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그한 명의 사역자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그럼요, 그럼 제가 몸으로 다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돌아와서는 엄마랑 아빠는 하나님께 가서 큰 상을 받을 거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엄마는 지금 네 명의 사역자가 엄마 있고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딸들을 만들었으니까 엄마는 정말 축복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실 것 실제로 같아요. 저희 어머님 그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그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그 유산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죠. 사실 이 방송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으시기는 하시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이제 박신숙 선교사님의 어머님, 아버님께 큰 선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겠네요, 네, 정말. 제 자녀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중에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부모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최고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면 너무 감동이고 이제 아, 내가 천국에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항상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하시고 기회가 될수 있겠죠. 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곡에 예수는 모퉁이 돌에 제일 먼저 솔로로 해주시는 분이 우리 박신숙 선교사님이신데,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찬양 너무 잘하세요. 굉장히 안정감 있으시고 그리고 깊이가 있으시고 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선교사님은 그럼 제가 알기로 네, 어떤 예배 인도 어떤 팀에서 또 찬양 사역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역은 또 뭐죠? 통일부 안에 있는 하나원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죠. 네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 산 전임 사역으로 한 6, 7년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선교사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을 다녀온 이후에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의 붕이 시작됐던 진원지였던 평양 대공원 대부분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텐데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로 제가 쓰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늦었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찮게 정말 이렇게 북한 탈북 사역을 하고 계신 친구 맺는 사역을 하시는 어느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친구 맺는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전화 걸어주고, 뭐 주소창 하나 달아주고, 앱 하나 깔아주고, 전화기에 뭐 이런 일들 도와주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피곤했던 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이제 네 그런 공동체가
이제 참여를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원이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렇게 매주 출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 그 하나원을 들어가려면 막 인적사항 다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예배를 저희 팀장님이 받게 되면서 어. 그분이 이제 혼자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너무 더웠다. 팀워크가 네. 너무 필요한데 선생님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얼마든지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네. 주일마다 막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네. 1시간 반을 달려서 그것도 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루트로 이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매 주일마다 가서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근데 또 제가 찬양을 하면 네. 또 전 성교제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요즘 노래는 몰라요. 네. 옛날 곡들 제가 은혜 받은 곡들만 아는데 네. 또 너무 신기한 거는 맞아 코드가 곡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너무 뭐 감사하게 찬양을 하면 이분들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로 어떤 성교에 의지 없어서만 부르면서 왔다고 한 소절만 불러보세요. 선교사님 성교에 의지 없어서 불러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들이 다 하셨는데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네. 구절만 해주세요. 지금요. 눈물 나는데? 해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들어도 네. 눈물 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탈출하는 과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네. 저는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데 돌아올 때면 네. 그분들의 그 이야기 안에 간증 안에 제 영혼이 정말 너무너무 순수해져서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순수하시죠? 네. 많이 순수하시죠? 너무 순수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지금 주님을 만난 거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가 너무 순수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매주 들으면서 막 너무 감동받고, 우리가 김씨 부자에게 이렇게 네. 하나님이 없는 걸로 알고 여태까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내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알게 된 게 네.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네.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기도가 용어가 아니라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기독교 용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전달이 다 돼. 진솔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전달이 되니까 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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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탈북민들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가 네. 아니, 보람이 있으신데 플러스 이제 좋아하시는 찬양까지 매주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과 네. 찬양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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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그 어머니께서 선교사님한테 그런 최근에 격려해 주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셔서 좀 감동받았는데 84세까지 네. 너무 네네 저희 어머님이 지금 84세신데요 네. 제가 하나원을 못 나가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가게 되면서 네. 또 최근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유튜브로 네. 목요 평일 예배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찬양인도를 하게 돼서 네. 제가 평소에 나는 좀 보컬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악보 없이 노래한 지가 너무 이제 성교제 가면서부터는
악보 없이 그냥 듣는 걸로 이렇게 그틀 따라서 노래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가대가 너무 그립고 정말 함께 한 학생이 너무 그리웠는데 네. 마침 그래서 나 보컬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김경환 선생님이 보내신 메일을 본 거예요. 찬양 좋아하세요? 이 메일에 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제가 웬만한 메일을 잘안 열어보거든요. 근데 딱 열었는데 그게 이제 찬양으로 중 성교합창단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결단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블레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정에 참 좋은 이런 합창단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좋다. 그리고 또 지휘자님이 이렇게 우리 인보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다한분한분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자랑, 예! 엄마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나 이런 또 중성사 합창단에 들어갔어. 하나님 은혜지 않아? 막 이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무 좋다. 그 곡을 들려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너는 내 나이까지 찬양하는 목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노래하는 선교사에서 이제 노래하는 하나님의 딸로 네. 또 노래하는 목사로 이렇게 계속 주님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아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성교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블레싱이고 또그줌 성규 합창단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고 즐거워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정 가운데 블레싱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네요. 저에게 정말 큰 감사해요.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두 번째 곡이 저희 예수는 모퉁이돌 곡이 나오면 제일 먼저 솔로 파트 하시는 분이 우리 박신숙 선교사님이신데 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제 지휘자로서 곡을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솔로 한분한 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데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눈에 띄었고 그러니까 잘하시고 못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좀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특징들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은 좀 약간 언니 같으면서 찬양도 잘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다라는 걸로는 알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이 아주 귀한 가족이시네요. 뭐 네, 어머니 아버지님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자매분들이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하나원 사역도 너무 귀하시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20년을 섬기셨어요? 그럼 선교사로? 17년 있었고요. 왔다 갔다 이제 비거주로 한 2, 3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한 20여 년 되죠. 네, 거기서 또 상담 사역도 하셨잖아요. 선교사님은 상담 사역하면서 여러 부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축하하고. 감사하고요. 선교사님은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네요. 아니, 아무래도 사역하다 보니,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네네. 저를 많이 오픈하면서 강의를 해야 됐어요.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를 오픈해야 그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여시고, 같이 네. 나눔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게 또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하죠.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셔서 또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셨고 뭐 그러니까 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찬양을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옆에 아멘. 있는 같이 찬양했던 과거에 30년 전에 저희가 찬양했던 친구들이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어머나. 근데 다들 너무나 부러워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합창단 한 거를 그 친구들한테 올렸어요. 우리도 네. 다시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큰 축복 아니겠냐. 우리도, 나이 들었다. 나 이제 그만이야. 뭐 나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있어. 맞아요. 형수님을 보면 너무 젊게 사시고 또 항상 꿈이 있으시고 그리고 깨끗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즐겁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선수다 사수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선교사로서 노래하는 선교사로 또 노래하시는 목사님으로 84세 그 이상으로 정말 어머님의 축복처럼 그 이상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교사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줌에서 우리 계속 쭉 이렇게 같이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박신숙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하나원을 통해서 찬양으로 또 북한에서 오신 많은 우리 자매님들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신 귀한 선교사님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족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어머니 아버님의 축복된 기도와 블레싱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감으로 또 선교사님이 기쁘게 사역하시고 또 이제 남은 여생을 또 귀하신 우리 박신숙 선교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즐거우실지 생각하니까 이 또한 또 가정의 힘으로 가족의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귀한 간증 해주신 우리 박신숙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그 복된 삶 하나님께 더 많이 올려드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도 송축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심 받은 박신숙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선수다 사수다 저는 임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